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마짜마.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프로모션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게임은,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또 제가, 했었던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별이 되어라 2! 배달의 기사들. 제가 저번에 FGBT 작년 10월에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또 정식 오픈하는 날이 왔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번 별이 되어라 2의 스토리는 별이 되어라 2 1의 프리퀄적인, 근데 시간상으로는 좀 앞선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작에도 나왔던 게다와 유저가 플레이하는 주인공이 같이 이렇게 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쇼케이스 제가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로스플레이가 돼요. 크로스 플랫폼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 PC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모바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더 PC로 즐기고 싶어서 쾌적하게 PC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에코! 아유, 이제 정말 정식 오픈을 했네요. 이게 참고로 컷신이랑 이런 거에 더빙도 굉장히 많고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오늘 풍성하게 뭔가 이거저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다크한 분위기라서 약간 또 제가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이런 다크다크한 거를 좀 더 그래도 제가 잘 살리잖아요. 모두 이 순간을 위해 거미기 맹세했다. 어둠에 물든 성질을 해방시키겠노라. 이제 이번에 여기는 이제 저번에 또 같이 봤었잖아요. 저 빨간 머리가 일단 한번 죽습니다. 이건 스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봤을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아유, 이런 거 딱 굴러서 피해버리죠. 이런 식으로요. 제가 또 이렇게 이런 벨트 스크롤 게임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와, 눈나. 아니? 네. 왜 가져가냐고요? 원래 제 거니까 가져가겠지. 그치, 여기서 저 역행 올랐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거였잖아요. 긴 머리 약간 저랑 닮아가지고. 어머, 맛! 너를 믿지 말고 너를 믿는 날 믿어. 레온! 너무 멋있다. 전 이런 심덕스러운 대사 너무 좋아요. 너는 배달 기사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13번째 책의 주인. 내가 책의 주인?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2회차 때 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부분이니까요. 이 게임은 뭐 서포터, 탱커, 딜러, 뭐 힐러 이런 식으로 캐릭터 조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합하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태그매치 비슷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많이 가질수록 유리한 조합을 짤 수 있습니다. 구구가가! 얀코! 지원하겠습니다! 얀코! 얀코 멀리서 찜깜하게 공격하겠습니다! 콕콕콕콕콕콕콕콕. 보물상자! 양코 저번에도 느꼈지만 너무 거북목이야. 니 덕분에 우리는 끝없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 너에게 우리의 힘을 빌려줄게. 아, 그러니까 약간 대리로 내가 이거를 무찔러줬으니까 이제 선물하고 힘을 빌려주겠다라는 뜻이군요.
힘만 빌려줘. 내가 알아서 할게. 역시 그냥 주지 않는 거 삽니다. 어? 지금 약간 보면은 활도 나오고 얘네들 무기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연의 결정을 많이 모아야 돼요. 이걸 많이 모아야 이 기사들의 만남이 성사된다. 즉 나중에 나올 가챠를 또 이렇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머리야! 또 같은 꿈. 이건 대체 그녀를 만났을 때 왜 다른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 거지? 이건 대체 무슨 일이람? 자동전투 시스템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조작도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자동전투가 있지만 제 컨트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수동전투로 할 거지만, 뭐 여러분들은 자동전투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컨트롤이 좋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기가 토드버그인가? 핀나를 요원했을 대뜸 기사단장을 찾다니. 아무리 베다의 기사라고 해도 낯선 자네를 성에 들여보내줄 수 없잖아. 나는 영웅이라고. 얼른 보내줘. 이걸로 니 뚝배기를 깨기 전에. 잠자코 얌전해졌군 녀석. 이곳이 토드버그? 여기가 토드버그? 와, 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다시 봐도 되게 신기하긴 하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완벽한 방어기. 진짜 2D인데 3D같이 만들어놨어. 당신이 핀나를 요원했어? 감히 무례한 혓바닥을 잘라주겠어. 멈추거라, 엘러사. 책의 주인. 알았으면 깝치지 말아라. 자네가 어떤 책의 주인인지 심장을 찾고 있다면 적어도.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책의 주인이니까 나도 결국에는 어떤 뭔가가 있겠네. 그죠? 어머나, 이렇게 내 침대도 있고 말이야. 아유, 좋네, 좋아. 아이고, 머리야! 증표주는 걸 깜빡했는데도 이렇게 집을 찾았네. 이 안에도 망자들이? 편히 장마자고 둘 줄 알았어? 너 나의 검으로서 너무해. 그렇지만 매번 아무런 악몽의 증표. 나를 넘는 나의 증표. 앞으로 이 악몽의 상대. 내 나름의 특별 대응이다. 우리 주인공은 쉬지도 못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악몽에서도 이렇게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 현대인은 잘 풍자한 것 같아. 아주 좋은적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성배의 재물. 이건 대체 내가 만든 악몽에서 너는 더욱 강해져.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연랩을 해야만 강해질 수 있다는 수 이런 걸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게임이네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수시로 와가지고 보상을 받으라는 거네요. 어떤 상을 주려나? 그래도 상사가 혜자예요. 맞아, 이렇게 새끼 분신을 줬었죠? 뭐야 너희들은? 근데 이 새끼 분신 좀 싸가지 없어요. 구구가가? 이 책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두 볼 수 있어. 기사들 관리도 하고 장비도 좀 해야겠죠? 그래요, 미리 장비를 좀 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지금 장비한 것은 책에서 임시로 만들어낸. 굳이 학급이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해야 되다니. 올려준 무기를 선택해, 무아이로 직접. 어때? 이러면 레온이 들. 그래서 얼른 강화를 언제 시켜주는 거야? 아니, 강화해준다매. 왜 강화해준다는 말은 쏙 들어갔어. 네가 강화해준다 그랬잖아. 우리 양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주자. 아무것도 없으면 너 불쌍하잖아. 봐봐, 이제 얘는 진짜 없어. 어? 반지 있다. 얘 이거라도 주자. 좋았어, 이제 우리 팀 장비 하나씩 다 얻었어요.
순찰로는 뱅상십자. 뱅상십자. 아무 일도 아니고 뱅상십자로. 당신이. 그래 내가 직접 가주도록 하지. 조편성은 안 하는 나 이제 할 거야. 필요하지만 이번만 특별히. 그리고 이런 게임 특성상 친절해가지고 막상 전투 들어가기 전에 다 조편성 하라고 나올 겁니다. 얼마나 게임이 친절한데 여기다 뱅상십자로. 아 여기 나올 수 여기 그 나오죠? 아 여기서 이제 상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맞추고 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나 봐요. 아니, 그래서 추천 별의 힘 그래 이런 게 나와요. 불은 불에 쐬고 불은 풀에 쐬고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봐봐야겠네요. 어딨어? 얘 넣어. 일단 하나라도 있는 거 다 넣어야지. 함께하기는. 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나봐요 여러분들. 라이오넬을 찾아야 된대. 공격 버튼을 길게 누르면 강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사에 따라서 공격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방어하고 반격하는 막기가 있을 수도 있고 모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지속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강타 자체가 캐릭터들마다 이 속성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네요. 상처와 음식. 피해를 입으면 상처가 남는데 이제 음식이 있대요. 이걸 먹으면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 부숴볼까요? 그래 이런 식으로 막 나오네요. 자 먹어줍시다. 보급품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실시간으로 보급품 나오는 거 되게 재밌다. 던전을 모두 진행하면 아 이제 귀환 여기에서 이제 여신상에서 귀환을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보상받기 보상 획득 다 주세요. 떨어지는 음식 3초 만에 먹기라는 도전 과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 균 안 생겨. 나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잠깐. 오, 강화하는 법을 알려준대. 강화는 마을로 갈 필요 없다고. 자, 아, 여기에서 다 강화가 되는구나. 책을 펼칠 수 있어. 그러면 레온을 강화해서 더욱 갈다의 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겠지? 재료는 배달 기사에 관련된 기록을 사용해야 돼. 영웅의 기록이 제일 경험치 많이 주는 건가 보다. 내가 가져온 기록을 사용하게 해줄게. 강화하려면 골드가 좀 돈도 필요하구나. 좋아, 강화. 야, 너 제일 싸구려 하나 주고 존나 생생낸다. 보라색이라도 하나 줘야지. 에코. 헉. 아니 왜 수박통이 가슴에 달려있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이거야. 뭐? 싸움을 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기 위해선 내가 아 요리 부족하고 싶어. 와 라즈베리 잼. 아 생명력이 5% 증가한다. 이게 약간 이 힘들면 요리 먹고 버프 두른 다음에 그건 하라는 건가 보다. 좌측에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와, 있어. 와 고기구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 레시피를 알게 되면 이게 아까 이제 생명력 증가잖아. 이제 다 왜 나 좀 더 만져보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 주방을 주방 저거 요리 만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뜻이 아니에요. 흐흐 머쓱 다드. 뭔가 여기 1스테이지 보스가 아까 제가 말한 걔일 것 같은데. 파티 강화 수준과 권장 레벨의 격차가 주의 수준입니다. 내가 아직 쪼렙인가봐. 약한가봐. 가만. 함께 한다면 분명. 그르르르씨. 부탁드려요. 제발. 일단 그래도 주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제 컨트롤러 깰 수 있을지? 자, 과연 제가 주의지만 깨볼 수 있을지. 연코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지금이다. 신원이언니다. 아, 저거 마지막을 다 빠져버리네. 하지만 양코가 있다면? 아, 음식 먹어. 별거 없구만. 이게 고작 끝이야? 뭐 나의 이 컨트롤로 충분히 깰 수 있는데 주의가 아닌데 주의가?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 주의가 뜬다고 해서 무작정 가차를 하지 않고 컨트롤로만 피지컬로만 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이 갓겜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무료 플레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우님이랑 할 때 썼던가? 아무튼 굉장히 눈에 익어요. 우와 뭐야 컷신. 이롱 괜찮아? 죽으면 안돼. 정신 차려. 오야 컷신도 아주 잘 만들었군요. 오 죽은 뭐야. 넌 책의 주인인가? 나는 그곳에 있었어. 우와 뭐야? 폭군의 성체. 간지난다. 피그머니 너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아. 머리가 아픈 거야? 여기는? 그 하얀 머리 여자가 널 토드버그까지 데리고 왔어. 핀나르를 만나야겠어.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책의 주인은 우연이 되는 것은 아니네. 어? 뭔가... 게다가 자네를 선택한 데는 자네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그 이유가 있겠지. 야, 이렇게 또 주인공이 그냥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게 아니라 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탁이 된 건데 그게 아마 잃어버린 기억 속에 또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이렇게 또 주인공에 대한 약간 떡밥의 대사와 이 다음부터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하면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아님 근데 저는 다른 것도 봐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구구가가? 이건 이제 시련의 탑이라고 하는 건데 다양한 덱 조합과 버프 효과를 통해서 이 탑을 클리어해 나가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PVP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도전의 탑도 있나 봐요. 아레나는 다른 세계 주인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는 도전 PVP 콘텐츠입니다. 현재 쇼다운 모드가 있으며 한쪽 진영이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방식입니다. 아레나에 입장하게 되면 덱에 구성된 기사를 자유롭게 교체하며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PVE 콘텐츠와 달리 시련의 탑은 모험 지역의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난 뒤 도전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약간 12개의 층으로 스토리 모드 다 끄고 엔드 콘텐츠로 하는 건가 보다. 각 방마다 도전 과제가 존재하고 배정된 도전 과제를 성공할 때마다 달성률이 증가합니다. 과업의 순환이 발생하는 과업의 탑 구간에서는 주기마다 새로운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주기마다 지금까지 별이 되어라 2 세계 주인 임무서 도전 콘텐츠 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토끼공듀가 되어도 얼마든지 또 즐길 거리가 있다. 라는 부분 우리 또 어떤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도 또 한번 쓱 보긴 봐야겠죠? 별이 되어라 2 들어가면은 메인의 옆에 소식에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정사 감정사